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넣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넣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교 재판을 받으셨고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은 신성 모독과 또 여러 가지 죄명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변호사도 없고 또 일방적인 재판인데다가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위기론을 얘기할 때는 세상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위기론이라는 말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야 위기다 언제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불순종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위기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종교 재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는 세상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는 재판이죠. 누가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재판, 산헤드린의 재판에 대해서는 누가는 쉽게 넘어갑니다. 말씀을 나눈 것처럼 베드로의 부인이, 베드로의 아내가 아니고 베드로가 부인한 것, 베드로의 부인이 누가가 볼 때는 훨씬 더 심각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의 재판이 지나가고 또 한 번의 신문성 재판 아닌 신문성 재판이 무엇이었느냐면 헤롯 안티파스의 예수님과의 대면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안티파스의 그 경솔함과 천박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재판의 성격을 갖지도 못합니다. 그냥 면담이었습니다. 어차피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이 세상에 대하여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해서 본 대로 그날부터 서로 원수처럼 생각했던 빌라도와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가 되는. 그리고 자기는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헤롯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냥 만남으로 끝났습니다.
자연적으로 그 다음 공은 빌라도에게 넘어갑니다. 빌라도가 제일 원하지 않았던 시나리오입니다. 자기는 그들과 이해관계가 없고 예수님에게서 어떤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그런 반역의 기색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빌라도의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군사적인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잘 수행하면 로마 황제이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권력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잘못한다면 자신의 정치 생명 또 자기의 일족의 영화가 사라지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의 민심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이 많고 당연히 거기에서 소요가 있다면 상세하게 정보를 수집할 겁니다. 빌라도의 정보 수집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판단을 내린 상태인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민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대인의 민심을 잠재우고 돌려서 예수님을 처형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역시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자신이 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반대의 움직임들이 일어날 때 로마 제국에서 또 자기에게 물어오는 책임에 대해서 그가 피하고 또 자유하게 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왜 누가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정치판에서는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느 순간 방향이 같아지면 굉장히 친밀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갑자기 친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정치적으로 순간적인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누구를 욕하다가 같이 욕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갑자기 둘이 친해져 버리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빌라도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위하고 풀어주려고 한다고 빌라도에게 호의와 친근감을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죄와 호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안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대신에 누가는 빌라도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성경은 빌라도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가진 구명 노력,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고 어떻게든지 피해보려는 노력에 대해서 평가절하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빌라도가 최종적인 책임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예수님이 무죄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그를 반대하는 이들이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계획되었고 인간의 호의에 기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라도 호의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기여했을 것이다,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도 100% 하나님 편에서만 제공하십니다. 우리는 누리거나 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부하거나. 빌라도의 허위에 의해서 예수님의 구원은 1%도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빌라도가 하는 역할은 그가 최종적인 재판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그러셔야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예수님의 결단사항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되었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역할은 없습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책임이 없고 예수님이 무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자기의 책임이 없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가시관을 머리에다가 찌르고 그 다음에 우스꽝스러운 광대에 가짜 왕의 망토를 입히고 온갖 침뱉음과 뺨때림과 또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그 죄를 벗어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하는데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회방한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즉 구원을 가로막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란 없는 거예요. 빌라도의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흠함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그의 구원을 우습게 만든 그 죄는 두고두고 기록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의 의미입니다. 제가 복음을 모르고 인생을 모를 때는 빌라도가 무슨 죄인지 몰랐어요. 어차피 덧진 개찐 우리나 다 같은 죄인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려면 다 용서, 천만에요. 성령을 회방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참칭하고 가로막은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죄 가운데 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뭐든지 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신에 빌라도는 착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역할 속에서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된 줄 아세요? 첫 번째, 그것이 자기의 진정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함이 아닌 걸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는 최소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요? 자기 입장은 그랬다고요? 아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진정함을 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방법적인 선택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문의 논설과 같아요. 오늘 이 얘기하고 내일 다른 얘기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이 리더십을 가지려면 명분에 있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다 압니다. 저게 명분인지 아니면은
아빠의 진심인지. 그죠? 네. 만약에 아빠가 가장이고 리더라면 진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진정성이 중요해요. 실직을 하고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집을 내어주고 가더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예, 가족 구성원은 거기에 동정을 보이고 순종을 할 겁니다. 그러나 명분만 내세우려 한다면 마음조차 잃어버릴 거예요. 빌라도는 여기에서 진정성을 잃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분명히 알겠습니다. 2000년 전 그 현장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명분은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자기 명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조롱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와 책임을 영원히 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빌라도가 왜 그러지 못했는가?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하면서 왜 관찰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무죄를 입증하려면 자신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죠. 옆집 아이가 혼나고 있는데 말립니다.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네요. 말리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옆집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견하는데 끝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성공하려면 자기를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는, 옆집 아줌마는 자기를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문제가 있거나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도 동정을 표시할 수 있지만 그걸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란 자신을 거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역시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 모르셨습니까? 자기를 함께 걸어야 중보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집 아줌마의 말로 하는 부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기대하셨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면 그 생명 지체가 되어서, 그렇죠? 심장이 아프면 발 뒤꿈치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심장이 안 좋은데 발 뒤꿈치 혼자 자기만 편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발 뒤꿈치가 아직 쓸만하지만 심장이 멈추면 발 뒤꿈치는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회복되어야 하면 온 몸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걸고. 아니면 다 죽으니까. 중보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야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가 죽고 생명이 죽으면 그 안에 성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서 뭐 24시간 영성일기 혼자 쓰고 어디 가서 베이직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그러면 혼자 살아요? 아니요. 공동체의 영성이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같이 살아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국적불명으로 살아남은 인터넷 신자는 없습니다. 그들 하나하나가 어떻게인가 교회가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생명은 몸입니다. 몸이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 팔이 아프면 오른쪽 팔이 영향을 받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왼쪽 팔이 이쪽인가요? 네. 왼쪽 팔이 아픈 사람 보면
아마 곧 오른팔이 아프겠구나 생각합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지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팔이 아프니까 오른팔로 무리하게 되거든요. 오른팔이 보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조금 있으면 오른팔에 무리가 갈 겁니다. 당연하죠. 예. 팔이 아픈 것은 그냥 팔이 아픈 게 아니죠. 예. 목에 디스크가 있거나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팔이 아픈 거죠. 신경이 눌리거나 작용을 받으니까. 예. 그래서 팔이 목을 위해서 지금 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걸고 아니면 팔을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목이 나아야 되고요. 거기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온 몸의 면역 기능이 함께 저항을 하는 거죠. 열을 내고 땀을 내고 고통을 받으면서 함께 저항합니다. 거기에서 피해갈 수 있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대항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걸어야만 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중보기도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건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기도 못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서우면 기도 못하고 그러면 기도의 효력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가 이웃집 아줌마가 아이고 참 안 됐네요.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좋아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건 가짜죠. 예, 그런 기도가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세상의 가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그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거기에다 나를 걸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같은 공동 운명으로 기도하는 사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거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하고도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된다 할 적에 제가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같으면 이거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저에게 너는 진짜 네가 하고 싶니? 교회 리더니까 네, 저 하고 싶어요. 명분 말고 정말로. 정말로 이거 하고 싶어요? 글쎄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정말 하고 싶으냐고. 만약에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성도들은 그게 왜 하고 싶을까? 그런 거죠. 왜 하고 싶을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정말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왜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소꿉놀이라 부릅니다. 기독교 놀이, 교회 놀이죠.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고 집사는 집사니까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나 그 상황극을 벗어나면 아무 관심도 없어지는 상황극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유일한 진실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이죠. 돈은 진실이죠. 그래서 괜히 카 보는 거, 괜히 글에 보는 것을 돈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을 담아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옳아요. 돈 가지고 괜히 장난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있기는 하죠.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일부에 불과하고요. 어린아이들도 돈의 효력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돈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돈에 대해서는 진심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거 인정돼요. 그런데 믿음과 하나님과 주의 교회와 신앙의 일에서는 명분에서 그칠 때가 많아요. 이를 저는 소꿉놀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효과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실로의 중앙성소에서 온갖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걸 하는데 사실은 놀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자신을 걸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걸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었고 말씀은 희귀했고 이상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입에다 붙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두려움은 있지만 영광은 없는, 말씀은 목말라하지만 그러나 살아있음은 경험하지 못하는, 이것이 빌라도의 종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구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나 자신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사람은 무죄하다. 그러지만 그를 위해서 자신을 걸지 않았다는 걸 누가 봐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빌라도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염려한다. 누가 봐도 아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자신을 걸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도 거기에 리스펙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와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긴장할 거예요. 마귀가. 네? 어린아이 하나라도요, 자신을 걸면요, 어른들이 다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긴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분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생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교회는 우리의 운명과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아비와 어미가 자신의 생애와 삶을 걸은 것이 주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영화를 거기에 걸었어요. 우리는 그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우리는 명함을, 영역을 같이 할 겁니다. 제가 재직 세미나 때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버틀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에 몰락해 가는 귀족 가문의 집사로 주인은 감옥에 가 있고 한때 영화로웠던 성과 영토가 있는 그 귀족의 집안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지나가고 세상은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되는 세상의 질서에 그 옛 귀족의 가문은 더 이상 이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몰락해 가고 있는데 이 앤서니 홉킨스는 그 몰락해 가는 가문의 집사 역할로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언제나 턱시도를 하고 그 집안 살림을 모든 것을 다 관장해 가는데 그러나 그 집안은 몰락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도 몰락해 갑니다. 몰락해 가는 집안에 몰락해 가는 집사. 근데 그 영화는 상을 받고 평론가들은 그 영화의 주제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dignity, 그 존엄함이라는 주제를 찾아내는데 일치를 봅니다.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몰락해 가는데도 존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자신을 거기에 걸기 때문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그 전설적인 성격파 배우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그 영화에서 그가 보인 그 모습은 진정성을. 그래서 저는 어김없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저와 우리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맞아, 저래야 되는 거라고. 주님의 말씀과 주의 교회와 자기의 운명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운명을 거는 자. 베드로가 뭐 부인했다고요?
뭐 세상 없는 베드로라도 죄에게 넘어지고 부인하고 그래서 별 볼 일 없다. 여러분 혹시 그런 묵상을 쓰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확실하게 자기를 거른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게 크레딧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자신을 걸었다면 주님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에게 마음이 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얘기 하셨습니까? 안 하죠. 편파적이지 않느냐고요? 물론 편파적입니다, 여러분. 물론 편파적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편파적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2020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편파적인 사랑을 보이셨네요.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편파적이고 당파적이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걸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걸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약간 사차원성의 사오정띠인 베드로를 예수님은 좋아하셨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말에 진심을 접수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세 번이나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을 걸은 사람인가 아닌가 마귀도 금방 알고요. 누구든지 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을 보면 금방 압니다. 치고 빠지는 사람인지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는지 금방 압니다. 돈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걸었는지 돈은 금방 아는 거예요. 마귀도 압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당인지 아닌지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는 안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도 누가 봐도 금방 압니다. 빌라도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걸지 않았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빌라도를 변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빌라도를 변명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명분 따지는 빌라도를 아무도 변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는 변명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는 뭐 나 비록 약하고 세상은 험하나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의 눈물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건 사람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분류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욥의 의가 그겁니다. 욥의 의가. 새 친구들이 고발하고 네가 고난을 받는 건 그래도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일 거라고 얘기하지만 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물론 잘못할 수 있죠. 물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건 하나님이 아실걸? 그러니까 너희들의 고발장 따위 하려무나 내가 그것을 이마에다 붙이든지 훈장처럼 어깨에다 붙이든지 그리고 귀족처럼 나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욥의 기계를 사랑합니다. 물론 하나님한테 혼나죠. 너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하나님한테 혼나죠. 하나님에게는 혼나야지 뭐 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게는 혼나야지. 오케이. 제가 원하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저 서푼 짜리들이 나를 혼내고 그 앞에서 기죽는 건 내가 원치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욥의 기계를 사랑하죠. 욥은 하나님에서 그래서 혼나지만 결국은 인정을 받아요. 욥은요. 처음부터 욥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거예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은 건들지 마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만한 믿음을 보았느냐. 백부장을 칭찬하던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걸지 못했던 빌라도는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가 피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선의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의지적인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걸고 주님의 주신 은혜 앞에 우리의 생애 키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몇 번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되풀이 돼서 될 일이 있고 되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에 의해서 잘못된 만남을 가졌다면 그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몇 가지 돌이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길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기회를 주셨으면 거기에서 그 길을 가야 우리가 보배를 캐고 그리고 골든타임과 세월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루에도 해가 세 번씩 뜨는 것처럼 조변 섞게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거니 그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철 들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는 없고 이웃집 할머니의 얘기에 인생이 바로 될 아이는 없습니다. 자신을 건 부모가 아니면 자식의 일생은 바로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옹호하고 주의 복음을 우리가 지켜내고 그 편에 우리 자신을 걸고 우리의 운명을 걸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크레딧을 쌓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일굴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주도에서, 맨해탄에서, 런던에서, 파리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나 한 것이 연쇄효과를 일으켜서 세상을 바꾸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되신 것만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자기를 걸은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열쇠를 가졌습니다. 빌라도 부러워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키를 가진 자로서 무덤가에 눈물을 흘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 천 개 합친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훨씬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묻는 것입니다. 여자야 왜 우느냐?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여자가 돌이켜서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부르짖는 거예요. 라보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에 반응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그건 내일 말씀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나를 기억하소서 말할 때 그 마지막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에도 이해관계인지 자기를 거는지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인생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부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죽음이 한 5분 남았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이 아부를 할 수 있는지 진심을 걸 수 있는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요. 그죠? 그때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사니까 분명히 알겠어요. 십자가의 그 강도가 아부가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걸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가짜였을까요? 립서비스일까요? 아니죠. 예, 그 강도는 거기에서 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함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있는 말씀에 그의 영혼이 놓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언어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걸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저는 그 자리에 있고 마치 루처럼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저도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주님, 천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여도 저는 주님의 편에 있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사랑하시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빌라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